걸어갈까요? 연등 보러 갈까요? 을지로 길모퉁 위에 나는 서 있네. 어디로 오실까요? 수고하십니다. 옥수 운전 부탁합니다. 옥수정이요. 1호선으로 하셔가지고? 예. 옥수 중앙 아이차 같더라고. 언제나 곁에 있는 친절한 택시입니다. 옥수 역 옆에 안전벨트 착용해주세요. 네, 예. 한나무골에서 좌회전해서 가십시오. 지난번에 한번 태워드린 것 같은데요. 나 태웠어요? 네. 그래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씨. 잠시 후 부탁드리겠습니다. 카드로 결제하시는 경우 승인이 완료될 때 네. 너무 수정 어떻게 할까요? 적화하는 겁나 보시고요. 제가 즐겨 쓰는 방향제인데 단종돼서 이제 안 나옵니다. 대체품을 찾아야 되는데 대체품으로 샀는데 향이 맞을지가 문제죠.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방향제거든요. 네. 맞을지 모르겠네요. 포장은 뭐 큰 시작이 되는데 차가 다 빠지네. 리뷰 쓰다가 차가 다 빠지네요. 웬일로 이 시간에 뚝뚝뚝뚝딱. 자, 이제 포장을 뜯으면요 별거 없고 기존에 쓰는 거랑 비슷하게 생겼네요. 요거는 꽂아가지고 송풍구에다가 연결한. 아, 이렇게 잡아 빼면 빠지는. 이렇게 해서 요걸 뜯어가지고 초반에는 냄새가 독할 것 같네. 일단 바람이 안 통하게끔 놓고 향이 차 안에 다 퍼지게끔 해보겠습니다. 기존에 이 방향제가 상당히 좋은 건데 괜찮은데 아, 아쉽네요. 이 향을 구하기가 힘들다는데 제품이 없어. 제품이 여기까지. 어느 분이 댓글로 카카오 콜을 받으면서 타다 프리미엄 욕하지 마라. 저는 카카오가 없습니다. 안 한 지 꽤 됩니다. 기사용 설치도 안 했습니다. 이런 건 개나 줘 버려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카카오 안 받습니다. 제가 택시를 그만두는 한 그래도 안 받습니다. 그렇다고 카카오 콜 받는 사람을 싸잡아서 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오해가 풀리셨는지 모르겠네요. 반반은 아예 뭐 거의 손도 안 됩니다. 휴대폰에선 되지도 않고요. 옥리, 티맵이나 마카롱만 합니다. 카카오 택시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 위해서 제가 엄청나게 오랜만에 카카오 티 기사용 앱을 한번 설치해 봤는데요. 한번 봅시다. 한번 맞는지. 개인정보 위해서 두 개는 가리고 하겠습니다. 저는 사기는 절대 안 칩니다. 필요도 없고 괜히 깔았네. 승질 나가지고. 에이. 이래도 못 믿으시면 직접 와서 보셔도 됩니다. 제가 타다 프리미엄 기사들 욕을 해도 상관이 없겠지요. 전방에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 전방에 있습니다. 턱이 있습니다. 전방 영수증 어떻게 할까요? 네, 녹화하는 겁나 보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7,000원에 화장실 가셔서 아직까지 안 나오시네. 조금만 더 기다려보고 뭐 연락처도 모르니까 뭐 티맵 택시 술이 많이 취하신 듯 하고 조금 더 기다려보겠습니다.
나올 의사가 없거나 안 그러면 다른 쪽으로 나가셔서 여기를 못 찾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아, 3,000원이 올라갈 동안 연락이 없으시고 그냥 꽁돈 날렸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혹시 카드로 결제하시는 경우 승인이 완료될 때 현금으로 결제되었습니다. 잊으신 물건이 없는지 여기처럼 양옆에 차가 한 대도 없어야 되는데 이 바리케이트도 바리케이트가 아니지 난간? 인도와 차도를 틈새를 막아버리면 제가 자주 오는 정비소 별의별 거 다 들어갔지. 지저분해. 지저분해. 새 제품. 고개가 아프네 고개가 쳐다보려고 그랬더니 그냥 쳐다보는데 머리가 아프네 아이고 아이고 허리 아파 안녕하세요. 파스 좀. 파스? 시원한 거 이거. 이게 몇 장이죠? 이게 다섯 장. 다섯 장이요? 다섯 장.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유, 세차를 그만해야 되나. 갑자기 그러냐. 그래도 할 건 해야 되는데.